It passed. 그 표정은 사라졌다. It는 지금 개츠비의 얼굴에 서렸던 그 표정입니다. 사람 죽인 것 같은 표정. He began to talk excitedly to Daisy. 데이지에게 열렬히 흥분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다. Denying everything.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Defending his name. 자기의 이름을 방어하면서. 자기의 명성이랄까. Against accusations that had not been made. 비난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that부터 made는 묶어서 accusations를 꾸미는 걸로 보면 되어지지도 않은 이란 말이죠. 나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톰이 비난한 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아직 비난도 안 했는데 있을 수 있는 비난도 있겠죠. 잠재된 비난도 있을 텐데 아 그것에 대해서도 막 뭔가 옹호를 하면서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데이지에게 흥분하여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with every word 모든 말들과 함께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수록 she was drawing further and further into herself 그녀는 점점 더 자기 안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냥 말을 하면은 데이지의 마음이 풀려나야 되는데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면 할수록 데이지는 점점 더 자기 안으로 도망가는 거죠 so he gave it up 그래서 그는 그걸 포기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걸 and only the dead dream 오로지 죽어버린 꿈만이 fought on 계속 싸워나갔다. As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말하는 거를 일단 멈추기는 했는데 도무지 개츠비의 꿈이라는 건 지금 벌써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꿈입니다. 거의 쓰러지기 직전의 꿈인데 계속 싸워나갑니다. As the afternoon slipped away 그 오후가 사그러져 빠져나가면서 오후가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그의 꿈만이 계속해서 분투하였다. 오후가 지금 점으로 가는 거죠. 뭐 하려고 했으면서 trying to touch what was no longer tangible. 더 이상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만지려고 애를 쓰면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꿈이라면 어떤 대상이 있겠고요. 개츠비의 꿈의 대상은 지금 데이지란 말입니다. 지금 밖에는 점점 저녁이 점으로 갑니다. 오후가 점으로 가요. 꿈만이 바둥바둥 거립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만져지지 않는 것을 만지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Struggling unhappily. 불행하게 몸부림치면서 though undespairingly 그렇지만 절망하지 않고 예, 절망의 순간에 절망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 Twas their lost voice across the room 방을 가로질러 있는 방 저쪽에 있는 그 잃어버린 목소리를 향하여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꿈이 네 비유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The voice backed again to go 그 목소리는 데이지의 목소리죠 다시 가자고 간청하였다 Please Tom 제발 Tom I can't stand this anymore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Her frightened eyes 그녀의 공포에 질린 두려움에 찬 눈이 told that 다음과 같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Whatever intentions, whatever courage she had had 그녀가 지금까지 어떤 의도, 어떤 용기를 갖고 있었든 간에 그것들은 were definitely gone. 완전히 단정적으로 분명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것을 그녀의 이 질린 눈이 공포에 찬 눈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런 상태가 이제 된 거죠. You to start on home, Daisy. 당신 둘 집으로 출발해, 데이지. 데이지 보고 이제 개츠비하고 같이 먼저 출발하는 거죠. Said Tom, in Mr. Gatsby's car. 개츠비 씨의 차로. She looked at Tom, alarmed now. 그러자 놀라서 아니 개츠비하고 같이 가라니 이런 거겠죠. Tom을 바라보았다. But he insisted with magnanimous scorn. Magnanimous 하면은 도량이 넓은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마치 뭔가 이제 이게 Tom이 갖고 있는 어떤 질리게 하는 그렇지만 무시무시한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측면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도량이 넓은 것 같은 경멸, 그렇지만 경멸을 숨기지 않은 채로 애인하고 같이 가라는 거죠, 먼저. 예.